Okay, Korean guy, welcome, welcome, Dallas. Very safe city. Come on, come on. And, Dan, Tiger, here. Bedroom, very safe and beautiful, and so kindly, and so many beautiful birds. Yeah. Oh, your water is free. Oh, everything free water. Yeah. Hey, mother, mom. What's your hotel name? Ting Tang. Ting Tang. Yeah. Ting Tang. Welcome, Ting Tang. Thank you. Yes. First floor. Yeah. Thank you so much.보여드릴게요. 12,000원짜리 방입니다. 뚜루뚜루뚜 괜찮아. 사이즈 작아도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되잖아. 뷰? 상관없어. 상관없어. 분위기 대충 이렇습니다. 볼 하나에 켜놓고 한번 보자. 이것도 이거 꽂아야 되구나. 이 홈스테이도 이걸 꽂게 해놨더라고요. 이걸 꽂아야지 전원이 들어와요. 뭐, 괜찮아. 안 열어봐. 안 열어. 안 궁금해, 전혀. 뭐, 씨. 가격이 근데. 아, 씨. 오케이. 환풍기 잘 가고. 밀었다가 잠겨야 돼. 아, 일조나. 휴지가 없네. 휴지가 들어가야 돼. 오면 이거 돈 주고 사먹어야 되는 거지. 예, 씻고 옥상 한번 올라가 보려고 나왔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까? 가격을 좀 더 주면요, 요런 뷰가 좋은 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방 뷰가 없어요. 네, 이게 4층인데요 꼭대기층인데 이렇게 보시면 천장이 이렇게 천장이 갑자기 낮아지죠. 이게 그러니까 바깥에 지붕격이에요. 처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갑자기 천장이 낮아지는데 뷰가 보시면 좋죠. 안 부럽습니다. 뷰 볼 시간이 없어요. 촬영할 때나 몰라도 거의 편집입니다. 올라가 볼게요. 아이고야, 이거 근저가 바람이네. 경사가 이거 60도 되겠다. 45도 넘는다. 아이씨, 옆에 손잡이 없어. 이거 못 올라가. 오케이. 빨래 여기다 말리고. 알았어. 나도 말릴 빨래가 있긴 하다. 덜 말랐던 걸 갖고 왔거든요. 일단은 이분들 내가 늘 때가 하나도 없구나. 정리했고요. 정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보통 이렇게 삽니다. 그 위치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안 찾게 됩니다. 전자제품 관련한 건 여기고요. 모든 선들 여기 다 있습니다. 신발이고요. 이제 여기는 옷, 뭐 이런 것들. 이제 여기는 빨래 할 거. 빨래 한 거. 옥상에 갔는데 차이가 없어. 여러 개지만 하나는 항상 갖고 댕기고 하나는 스페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왜 여기 있냐? 잘 때 입을 옷이니까요. 잘 때 사실 아무것도 안 입습니다.
산악지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마을 전체가 산을 끼고 있거든요. 지대가 전체적으로 높아요. 아까 풍경장 보여줬지만 산에 막 안개 쫙 하고 여기는 오 비오다 좀 보러 가야겠다. 비가 와있어. 비오 나는 더운데 다들 I'm so hot. You're hot? Yeah. Oh, 레인코트 입으래. 아, 엄브렐라. 엄브렐라. 엄브렐라, please. Wow. Sorry, 엄브렐라, please. 레인코트, hot. 아, umbrella? Yeah, umbrella. Yes, wow, I like it already. Wear me some of that. Take a seat, I take umbrella. Yeah. I'm so hot! 주인 아주머니, 어머니 파카 입고 있어. 패딩. 우리 겨울에 입고 있는 거. 그거 한 개만 입은 게 아니라 안에 세 개가 더 있어요. 야. 그냥, 비는 어쩔 수 없다. 그냥 어느 지역이든 시도 때도 없이 온다. 오다가 말고 이런다. 비 옷 입으면 입어봤는데 더워요. 저게 쩍쩍 달라붙어요. 이게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이 참 나아요. 단추 있으면 좋은데 그냥 앞에 단추 딱딱딱. 저거는 이렇게 그냥 비닐에다가 머리 들어가는 구멍 뚫어서 이렇게 집 쓰는 거예요. 이분들이 내가 반팔에 반바지 입는 게 입고 다니는 게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 이유가 큰 걸 거야. 다 긴 옷 입고 다니거든요, 이번에는. 어? 어디서 사지? 진짜요? 랩모이? 내가 원하는 술은 없는데 보드카가 있어요. 저거 예전에 먹어봤는데 이게 베트남이 보드카가 좀 싸요. 베트남식 보드카예요. 호수가 29.5도밖에 안 돼요. 아시가 그러니까 가성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맥주 먹으면 재산 탕진합니다. 저번 막걸리 먹으래. 한국 막걸리. 4,000원 정도예요. 한번 깎아주셨어? 50원 깎아주셨어. 가전제품 파는 데거든요. 한국 하이마트야. 나 한국 거야. 이런 데 오면 진짜 꾹꾹 느낀다니까? 이 가격이 안 보죠. 100만원 넘어. 갤럭시 그 접히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나? 여기 삼성 코너고. TV가 더 싼데? 삼성 코너보다? 공짜 하나 지우고 나누기 2해 봐봐요. 100만원 안 넘잖아. 삼성폰 저거 100만원 넘었어요. 이게 이쪽 브랜드인가 보다. 이런 분위기에요. 다 있네. 다 있어. 이쪽 부촌인 것 같아. 그리고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동네 지프차들 엄청 많아요. 이게 산악을 끼고 마을이 형성돼서 많습니다. 오, LG 옷 구간이 있다. 진짜 I have only one in me. 다 찾아본다. 옷을 내가 너무 파격적으로 입었다 이 동네에서. 이쪽에 소니 코너고
뻔히 물어보는 저게 다네. 베트남은 우리와 광복절이 같습니다. 8월 15일 45년 물건 팔린 거 이제 배달 간다. 설치하러. 이분들도 갑자기 내리는 비에 비가 또 잠깐 안 왔는데 또 오네. 이랑 다낭에서 비가 이렇게 내려도 해가 있었거든요. 더웠거든요. 근데 여기는 땀 안 나. 하늘이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하얘 흰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1시 30분이거든요. 11시 30분인데 시간이 저녁 한 6시쯤 되는 분위기예요. 네, 비 와버리고 해가 안 보이니까 소생이 나네. 장사가 겁나 잘 되네.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된다. 내가 아까 밥 먹었던 게. 옆집에서 밥 먹어봐야겠다. 맛을 비벼. 맥주 한 병 시켰고요. 닭고기예요. 그리고 돼지갈비입니다. 야채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야채 좀. 그러니까 밥 빼라. 밥 안 먹는다. 그러니까 가격을 좀 이제 깎아주는 거죠. 야채는 못 먹나. 이 나무는 우리나라 시금치 그런 맛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빨간 고추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켜보여요. 집에 난간에서 버스 안에서 잠을 못 잤어요. 거의 한 시간? 그 버스가 이 크락션을 엄청 눌려요. 제가 그 기사 좌석에서 세 번째 뒤에 앉았거든요.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아니 고속도로에 차가 없고 근데 불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지금 한 2주 됐거든요. 잘라고 비가 와서 더 살지 못해. 도전해보죠. 맛있다고 해야지. 텀먼! 텀먼!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날씨는 아니던데. 나는 지금 약간 이걸 긴팔 입고 내용을 보니까 거의 땀이 날 정도인데. 내가 이상하다. 오늘은 막 먹으러 가 다녀볼게요. 그냥 대신 탄수화물 들고 아까 빵을 다 먹었어요. 아 이거 정말 좋은데. 가급적이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그냥 편안한 지금 뭐냐고 저한테 묻길래 한 달 전부터 여행하고 다니는 게 직업이라고 하니까 미친놈 자고 싶다고 뛰어가. 이렇게 뼈까지 칼집을 확 때리고 넣어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도
탄수화물 있죠. 를 안 먹으면 살이 안 찝니다. 저 엄마 나 몇 킬로였지 그때? 집에서 체중 쟀을 때? 64? 64? 그랬나? 경민, 나 경민 너 집에서 쟀다. 그 촬영했는데. 내가 103kg까지 쪄본 적이 있어요. 어떤, 아, 특별한 사연 때문에 공부하느라고. 아, 그럼 잠깐 끊으세요. 이 비옷 사고 싶다. 이거 굉장히 간지난다. 아, 호치민. 아, 호치민. 오케이. 아, 호치민 가서 샀을 때. 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되게 멋있어. 가죽 같은 거네. 그러니까. 판촉을 원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오. 간지나, 근데 좀 덥겠다. 근데 여기는 이분들, 여기서 좀 춥다고 생각하나봐요, 이 날씨가. 왜 나만 덥지? Why am I only so hot? Why you hot? So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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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long have you been there today? 7 days. 7 days. 7. Yeah, yeah, in Dalat. Sell me your coat. 근데 저게 뭐야? 저걸 찍어야 되는데, 저걸 찍어야 되는데 내가 포크를 이걸 먼저 찍고 있지. 야, 진짜. 야, 야 써드니 하도 써드니. 뭔데 갑자기 나 갑자기 씨. 네가 그치. 태양이 갔는데 그 태양빛이 안개 사이를 가득하면서 햇살이만 안 보여줄 거야.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달라세는 이런 게 없대요. 언니 호치민? 네. 이 바로 옆집에 왔는데요. 네. 아, 되게 간단한 밥이야. And one big beer. 되게 간단해요. 이 집 밥은. 복잡하지 않아. 이렇게 쑤셔놓고 마음껏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바게트 이제 자르고 그냥 넣고 그냥. I feel want to yeah food yeah food 이거 올려야 돼. 이게 진짜 필요해. 이게 필요해. 오케이 오오 work 지상도수 바로 이 한국 처음 본다. 처음 들어본다. 지상도수 여기는 한국 방학인 말고 진짜 서양인들 많고 백인 많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다음은 반미 싸고요. 와 이게 또 뭐야. 정말 날씨 컴온 컴온 컴온. 아 진짜 이야 방금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이래요 날씨가. 와 그 하늘만 찍을래. 와 씨. 나 오늘 날씨 완전 꾸리꾸리 돼서 폭이
이 촬영 다 포기하고, 와, 숙소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또 이렇다.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숙소에서 한 6시간 잔 것 같고요. 지금 저녁 한 8시? 9시쯤 됐는데, 몇 시지? 아무튼 저녁입니다. 거의 한 6시간, 7시간을 기절했어요. 이거 맛있어요. 닭이랑 우리 아는 맛들인데, 이 조합이 굉장히 대단해. 이 볶음밥이 맛있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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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예!